집에 가기 전에 이건 책 아주 멋지네. 잘 꾸며놨네. 나무도 아주 그냥 그렇다고. 근데 이 나무는 이거 말라 죽는 거 같네. 말라 죽고 있네. 참, 나 이거 왜 말라 죽을까? 하여간 그 근처가 괜찮은 곳이네. 근데 여기는 특징이 이 저 벤치에 이렇게 가운데가 중간에 이렇게 튀어나온 게 있어. 이게 이거 왜 이럴까? 나는 뭐 내가 판단할 때 이 벤치에 이렇게 가운데 튀어나온 거를 못 받들었는데, 여기 와 보니까 있는데, 이게 노숙자들이 여기서 누워가지고 잠자는 거, 그것 때문에 그런 거 같아. 그거 말고는 이렇게 가운데다가 이렇게 튀어나오게 할 이유가 없지. 이렇게 딱 튀어나오면은 누워가지고 잠을 잘 수가 없는 거 아니야. 앉아있는 용도로는 가능하지만은 누워서 잠자는 용도로는 안 된다고. 노숙자들 잠잘 깨려. 아마 그런 게 아닐까. 그건 나의 판단인데, 내 판단이 뭐 맞을 것 같아. 네, 실나무. 뭐가 나무 설명이 써 있고. 여기 그렇다고 여기도 하나같이 이렇게 저 벤치가 가운데가 이렇게 튀어나온 게, 이게 저 아무나 와가지고 여기서 노숙자들이 잠을 잘 깨네. 그거 방지하기 위해 가지고 방지턱이라고 해야 되나, 이걸 그렇게 이름을 붙여야 되나? 방지턱? 전봇짝이 하려고. 그런 용도 같아. 그렇지 않고서 저렇게 하는 이유가 없지. 멋지네. 사람들 은근히 있네, 이 주변에. 애들 시끄럽게 떠들고 있고. 하여간 이 근처를 거기는 초행길로 내가 2006년 동안 살면 2006년부터 그 이후로 쭉 살았는데, 6월부터 처음 와본 길. 난생 처음 와본 길 맞아? 틀림없어. 그렇군요. 약간 여기 공원은 비교적 괜찮네. 여기 배드민턴 광장. 약간 그럼 안녕.